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예, 요거 하드디스크입니다. 예, 하드디스크 이 종류가 다른데 요것도 예전에 뭐 꺼내놨는 건데 어디서 놓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요게 아마 도시바 그 노트북에서 놓은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거.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거가 이게 나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의 노트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하드디스크 요것도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는 하여튼 뭐 한 비교하면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예,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예. 요렇고요. 예, 요거는 이제 맥스토 MXTOR인데 맥스에서 나온 거네요. 맥스사 요거는 이제 80기가 예, 파타 요 이제 연결 방식에 따라서 파타가 있고요 사타가 있죠. 이거는 파타입니다. 파타 요렇게 생기는 예, 핀이 요렇게 생기는 거는 파타 방식이고 사타 방식은 또 따로 있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뜯어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요거는 뭐 금이죠, 금. 네, 골드요. 골드를 한번 조절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부터, 요거는 이게 이제 비를 맞아가지고요. 여기도 뭐 나사가 있죠.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해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나사가 여기 숨어 있을 겁니다. 나사가 네, 여기 숨어 있죠 이렇게. 네. 숨어 있고요. 이제 뜯었으니까 나사 한번 풀면 되겠죠. 오늘 찾아놨습니다. 나사 맞는 거. 나사 크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는 또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정밀한 이제 드라이버를 아주 미세한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미세한 나사를 풀 때 그리고 별 사각, 삼각, 육각 뭐 하여튼 다양하게 들어있는 요런 드라이브 비트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보통 이런 거, 이런 거는 도저히 못 풀려요. 이거. 네. 도저히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요. 이게 무릎이 안 좋고 일단 흥치뼈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게 장시간 이래면 한두 시간 이렇게 작업하고 일어나면 엉치부터 시작해서 무릎이 굉장히 좀 아프다 할까. 좋더라고 이게. 그래서 무슨 의자나 이런 걸 하나 잠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죠. 그러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아, 요 여기 또 있네요. 이거. 이건 아닌데. 하드디스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하드디스크의 축소판 2.5인치 이거. 자, 축소판인데 여기서 기판부터 먼저 빼볼까요? 기판은 또 십자네요. 십자 드라이브. 기판은 또 십자네요. 십자 여기 맞아야 되는데. 그 여기 안 열리네요. 여기에 지금 이게 안 내네. 여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뺄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잖아. 이제 됐습니다. 자, 이거 뭐. 고요. 예. 골드핀, 예. 칩들이, 예. 전부 다 요도 골드가 있네요. 예. 칩들도 다 골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쪽에 한번 빼볼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빼기 쉽습니까, 이게. 응? 이렇게 빼면 빼기 수월하죠. 자, 요리 형 또 이런 자식을 한번 또 십자네요. 뭐 십자, 십자, 일자 뭐 이렇게 막 섞여 있네요. 아, 십자, 뭐 별 뭐 이렇게 막 섞여 있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디스크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여기서 여기 여기 뭡니까? 말하자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내 코드판 있죠? 내 코드판. 내 코드판의 바늘,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코드판 바늘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별나사를 십자로 풀라가야 되나? 정신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요거는 이렇게 빼면 되고요. 나중에. 자, 이제 우리움 자석을 한번 출출해 볼게요. 요리 좀 높여가지고, 높이를 좀 높여, 지금 높여가지고, 이 상을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밑으로 너무 하니까요. 허리가 아프고 속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허리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보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굉장히 상단을 좀 높여놨습니다. 이게. 판을 갖다가 두 개. 그 있지 않습니까? 양질 판, 이거 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거 주스는 거, 이걸 갖다 두 개로, 밑에 두 개로. 밑에 보이시죠? 밑에 하나 또 있죠, 여기. 하나,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높여놨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작업하기가 이렇게 좋지. 안 그러면 이렇게 굽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정신을 하니까. 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카메라 각도는 잘 누르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높이가 이렇게 높이 나오면 카메라가 어떻게 놓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네. 이거는 이쪽은 좌석이 아닌가? 아, 좌석 맞네. 좌석 맞고요. 요장 하나 놓고 밑에 또 있죠. 밑에. 밑에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이런 거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예, 공을 하시는 선배님들 이런 거 집에서 좀 해보시기 하면은 재미도 있고요. 야, 이거는 돌리는 거 맞는데. 재미도 있고 아주 도움 많이 됩니다. 치매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건 없네요. 이거는 뭐 관계없고, 이건 나사는 일단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네, 이거는 뭐 나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웃겨. 관계가 없고요. 깨는 건가? 이게 맞는 거 있네. 예. 맞는 게 없는데. 이 구조가 이제 이게 하드 디스크하고 좀 다르네요. 이게 데스크탑 하드 디스크하고 좀 다르네. 이게 빼기가 굉장히 어렵네.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맞는 것 같네요, 여기. 예, 돌아가네. 진정이 어렵겠걸. 자, 이렇게. 맞죠. 예. 요 안에 집어넣어서 육각, 그, 뭡니까? 별나사 요걸 집어넣어서 돌리니까 돌아가네, 여기. 구조가 그래 되어 있네요. 그렇고요. 이거는 뭐, 아, 깨물고요. 네, 이것도 전부 다 금이죠, 금. 네, 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네, 여기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요, 딱 때리면 논다 그랬죠, 요게. 네, 요 때리면, 요 때리면 논다 그랬죠. 그러면 안에 또, 모터가, 예, 구리 모터, 똑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돌리면, 돌아가는 모터, 이거.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금이고, 이것도 금이고, 이거 출출하면 되고요. 오,
오늘 뭐 하드디스크 할 게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 요거는 요거 하고 요거 이제 요기 중요한 거 요거 예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요걸로 못 볼 겁니다만 안 되죠. 요거는 하나 두고 또 아주 작은 거 더 가는 거 예, 더 가는 걸로 빌라서 더 가는 걸로 비교해야 됩니다. 아, 블라서가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네. 이야 이거는 굉장히 작네. 없는 걸 찾기가 힘들겠네. 이거 이것도 안 되는데 별이라도 이게 굉장히 작은데 아, 눈이 침침해서 이게 큰일났다. 귤이라도 아주 작은 건 써야 되는데 여기 맞았으면 좋겠다. 아, 맞네. 이런 거 한번 하면 눈 아픕니다. 눈 아파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보십시오. 나사 하나가 뭐 눈에 거의 보이도 안 할 정도로 이것도 야 이건 안 되네. 녹이 슬었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죠. 한 개 늘리도 뜰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니까 이쪽이나 뜨고 요거는 이쪽에 놓았는 걸 이제 좀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는 구분 딱 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요거는 이쪽에 자 이것도 볼게요. 보십시오. 여기 쓰려가지고 안 해. 여기 쓰렸다는 것은 이거는 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쓰렸다는 것은 철이다. 철이다. 딱 붙죠, 이렇게. 딱 붙죠. 이건 안 붙죠, 이게. 이건 녹이 안 서렸잖아, 그죠? 이건 녹이 서렸잖아. 녹이 서렸다는 것은 철이다는, 철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녹이 다 서있잖아, 이게. 이거 비를 맞았거든요, 이거. 예, 바깥에 나는 비를 맞아가지고 지금.
숫자로 되어 있네요. 이거 눌리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목이 다 쓰려져 이렇게 목이 막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모터가 들어있죠. 이게 뱅글뱅글 도는 모터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때리면 놓이죠. 똑같은 원리죠. 아까 요거하고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똑같죠. 요게 요것도 요 크기 요거 때리면 뒤에 놓은 요것도 요 안에 지금 요 안에 요런 예, 요것도 요 때리면 다 놓는 거고요. 축이고요. 여기 이제 모터 돌리는 축이고요. 이게 그 회전판 돌리는 거 요거 원판 요거 돌리는 축입니다. 요거 그리고요, 요거 이제 요 안에도 요런 모터가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 자, 요거
또. 자, 여기 맞춰야 돼. 비교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리면 넘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나오고요. 그리고 요디움 자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아래 요거 돌리면 모르겠네요. 이게 크기가 작아서 돌리기는 모르겠네요. 일단 안 맞네, 이게. 일단 안 맞고요. 또 찾아야 됩니다, 또. 예, 찾았습니다. 이거, 이거 맞네요. 이게 이제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나사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예, 요거는 마찬가지로 치만 오죠, 이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작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작업은 끝났고요. 자, 먼저, 끝에 이제 이게, 하우징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요거하고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안에 요거는 별도로 없는데 안에 요거는 또 요런 장치가 또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또 내부에 요거는 없는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온판의 크기, 예, 크기가 이렇게 이거 있지 뭔지 이게 몇 인치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 하여튼 그렇고요. 본판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또 뭡니까 축을 감싸고 있는 요 요것도 이제 본판의 크기에 따라 크기만큼 다르겠죠. 이게 요 크기만큼 이렇게 요 크기만큼이 다르겠죠. 이게 크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 다음에 암 니드 이것도 크기가 다르죠. 이렇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보드 보드도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만 다르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모양이 똑같죠. 이게 모양이 다만 이제 칩의 이제 위치가 좀 다르죠. 칩이 이게 이제 작다 보니까 칩의 위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둘 세 개 큰 점
멘붕도 중요한 역할하는 세기 칩이 이렇게 다 각기 뭡니까?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요거는 파타 방식이고 파타고 요거는 사타네요. 예. 요거는 파타고 요거는 사타입니다. 예. 그것만 차이는 나네요. 다른 건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요거는 뭐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많죠. 이거는 알루미늄 돼 있고 이거는 철로 돼 있고요.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돼 있고 맨날 뭐 못하는 요 안에 예,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크기만 다를 뿐이죠. 이게 크기하고 소재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은 여기에는 이제 앞뒤로 양옆으로 밑으로 아래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나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요거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차이가 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이제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크기만 다를 뿐이지 하드디스크의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노트북 하는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인데 사실 노트북 하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외국 사람한테 Do you have a notebook? 이렇게 당신 노트북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Give me notebook 해보시 그런 말하고 Give me notebook 하면 공책 갖다 줍니다. 공책. 그 말이 그리 노트북이라 하는 말이 뭐 이상하게 파생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랩톱입니다. 랩톱. 랩톱. 랩이 뭡니까? 랩이 무릎이란 뜻이죠. 랩. 톱이 뭡니까? 톱은 꼭대기란 뜻인데 보통 영어에서는 무릎 위란 뜻을 많이 씁니다. 톱은. 톱은 위란, 온. 똑같습니다. 온하고. 뭐뭐의 위에. 그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다. 예. 그 랩톱 컴퓨터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줄여서 말하면 랩톱 하면 알아듣습니다. 외국 사람은. 근데 노트북 하면은 안 되죠. 노트북 뒤에 반드시 노트북 컴퓨터 하는 말을 붙여야지 비로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보통 노트북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 회화에서 노트북을 섞어서 이야기했을 때는, 예, 일반 공책하고 노트북은 공책이지 않습니까? 공책을 내민다 이겁니다. 그럼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크톱도 마찬가지. 데스크탑은 우리가 보면 데스크는 뭡니까? 책상 아닙니까? 책상. 톱은 뭐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란 뜻이죠.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다. 예? 그렇긴 해. 데스크탑 컴퓨터 이런 말을 쓰고 아니면 데스크탑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런 데스크탑.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노트북에 나오는 하드디스크 HDD 하드디스크의 이제 그게 구조 크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이런 거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외부는 자원출출지만 여기에 이제 금도 있고 무슨 네오디움 자석도 있고 뭐 알루미늄도 있고 뭐 이런 금이 들어있는 칩도 있고 뭐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가로 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취급을 안 하도록 공부상에 있어요. 물론 양은 많아야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가의 그 어떤 그거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비교 영상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거는 몇 인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나 이런 거, 이렇게 적은 거는 제가 추출해도 굉장히 보관만 했지. 이게 언제 했는지 아마 영상을 찾아봐야 할 건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것도. 자, 오늘도 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40분이네요.
감사합니다.